자, 야생동물의 천국 호주에서 아주 심장 떨리는 체험을 하고 갔다 와요. 자, 보실까요? 야, 봐봐. 호주 영상이 뭐겠네. 자연. 자연 진짜 멋있다. 아, 네모다. 너무 가고 싶어. 크기가 잘 감 안 잡힐 정도로 큰 것 같아. 너무 커서. 아, 귀여워. 이게 뭐야? 수달이야? 오리너구리. 보라파자. 우와. 야, 기대됩니다. 저는 지금 브리즈번 선착장에 와 있는데요. 와, 여름이다, 여기. 여름이다. 제가 오늘 여기 와 있는 이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여행을 갑니다. 와, 신났네, 진짜. 아우. 아우. 대박이다. 모래섬 자연이. 아, 모래섬. 자연이 너무 좋아. 모래섬은 100% 모래로 이루어진 섬을 말해요. 오랜 시간 육지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온 모래들이 쌓이고 깎이면서 지금의 모래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모래섬이네. 와~ 섬의 모양은 지금도 해류나 바람에 따라 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림 같아. 와~ 제가 오늘 가려는 곳은 몰튼 아일랜드라는 섬이에요. 브리즈번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섬 세 개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가려는 곳은 몰튼 아일랜드입니다. 이야, 작은 게 아니네. 인구 약 250명. 정정 지역이겠다. 250명 살이네. 그대로 있네, 난파선. 그러네요. 그대로 있네, 진짜. 그럼 제가 세계 1위를 두고 왜 3위로 가는지 궁금하시죠? 여기는 액티비티의 천국이거든요. 우와. 수중 액티비티를 통해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고요. 돌고래에게 먹이 주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우와, 아, 돌고래는 만날 수 있구나. 제가 어떤 액티비티를 즐길지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근데 보기만 해도 조금 눈 진짜. 눈호강. 네. 당일 투어로 이렇게 너무 좋네요. 배를 타고 1시간 15분 정도 가면 섬에 도착하거든요. 1시간 15분 만에 왔어. 몰튼 아일랜드로 말할 것 같으면 섬의 98%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해요. 사실상 섬 전체가 이제 국립공원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와, 신기하다. 저기 혹시 난파선이 보이시나요? 되게 가까이에서 난파가 됐네. 그러네요. 제가 저거 처음에 보고 약간 여기 슬픈 스토리 같은 게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1960년대 센 파도 때문에 작은 배들이 정박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1963년부터 20년에 걸쳐서 방파제 역할을 해줄 15척의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켰다고 합니다. 진짜? 방파제로 쓰라고. 아, 어차피 너무 많이 난파가 됐다고. 그러니까, 너무 바로 앞에.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물살이 약하고 파도가 얕은 편이어가지고 물고기들이 저쪽에 많이 모여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노클링도 비교적 안전하게 탈 수도 있고요. 아, 예쁘다. 와, 바닷물 색깔이. 카야킹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른 사람 같아. 오, 이거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투명 카야. 빠다다. 우리 들떴네, 들떴어. 갑시다. 가자, 가자. 물고기 보러 가자. 얼마나 좋을까 진짜. 몸이 너무 고퀄이야. 아니, 카약 타는 사람 중에 제일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진짜? 그동안 등동한 거를 이때 쓰려고. 역시 바로 힘이 세네. 와, 몸바 여기. 야, 사원 씨. 야, 좀 더 느껴지네. 야, 모터보트인데 모터보트. 엄청 빨라. 과속하는데 지금.
와 진짜 빨라. 꽤나 빠른 것 같은데 진짜? 뉴질랜드 가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저거 타고? 저거 타고? 어 죄송합니다 뉴질랜드입니다. 톱니바퀴 같은 거 보이는데? 문 같은 거. 와 여기까지 야. 왔어. 와 여기 다 보여. 어디 물고기 있어요? 바닥 보여줘. 물고기 있어? 어 물고기 보인다 바닥에. 물고기 보인다. 오 보인다 보인다. 오 같이 간다 지금 나라. 지나가. 엄청 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카약 밑에 물고기들이 지금 제 발 밑에 엄청 많아요. 물고기 천국입니다. 장난 아니다. 우와. 여기 밑에 먹이 뿌기나 냉장고 셰프 같다. 와, 저렇게 많아? 오! 진짜 깨끗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와, 물건 진짜 많다. 와. 오! 와, 진짜 많다, 근데. 물만 고기만이다. 와. 물방 같은 게 지금, 와. 주공! 주공! 와. 주공 진짜 귀한데? 주공이야?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야. 야. 처음 봤어! 야. 주공을 보기가 어려워요. 주공을 다 보네, 세상에. 주공을 보다니. 수중 카메라까지, 와. 다 찍어주고 고맙네. 와, 말도 안 돼. 내가 순하네. 진짜 순하다. 멸종 위기. 찍든지 말든지 그냥. 까꿍. 장난치네. 뭐야? 아, 장난친 거야? 이상한 장난을 친 거야? 진짜 억울한 질문. 장난치고 끝난 거야. 진짜로? 듀공은 저는 진짜 인터넷에서 듣는 거 봤는데 진짜 바로 코앞이 듀공인데요. 듀공이 어떤 동물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듀공은 지금 멸종위기 동물로요. 호주에서도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운이 좋은 케이스여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항시 있는 게 아니구나. 고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인어라고 착각을 했어요. 우와! 실제로 듀공이라는 말도 말레이어로 바다의 여인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아, 진짜? 물이 막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의미 없죠, 사실.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그렇지, 맑으니까 밑에 고기가. 어우, 험해. 오프로드 버스네. 버스 타는 것 자체가 액티비티. 그러니까 액티비티인데. 미쳤다. 사막이야? 사막이 있다고? 정상에는 사막이에요? 한 정상에 생뚱맞게 사막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우와! 와, 이거 아, 나 이거 봤어! 아, 이거 아, 나 이거 봤어! 막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 높이 높아? 나 봤어, 저거! 저거 너무 재밌잖아요! 야, 버스 타고 오니까 사막이야. 네. 이야. 자, 내리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드를 주면은 요거 하나 챙기고 네. 그냥 나무판이잖아. 나무판이에요. 약간 되는구나? 우리나라 비료 보드 타듯이 여기 있는 거 그렇죠. 빙판길에. 가파른가 많이? 저게 느낌 있지. 네. 오. 약간 슈퍼맨 같네요, 자세가. If you put front down, it's just gonna be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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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게 화면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경사가 꽤 높아요. 경사가 꽤 있네. 아, 너무 재밌겠다. 생각보다 올라가는데 체력이 많이 써가지고 더 타고 싶어도 올라갈 힘이 없어서 그 두세 번만 타고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스쿼트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곤돌라 하나 설치해야겠네. 이게 속도가 아, 저만큼의 무슨 곤돌라야. 역시 경쟁이 없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 ATV 설치해놓고 막 나, 아우 별거 다 해놨을 텐데. 더 키웠지, 더 키웠어. 더 키웠지. 맞아. 밑에서 떡볶이 팔고. 그럼. 초록 직접 깔아. 닭도그 다 팔지. 소떡 소떡 팔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와. 산 꼭대기에 저렇게 사막이라니 상상이나 되시나요? 와, 이런 뷰가 있네. 와. 진짜 크다. 아. 아, 저기 들어줘야 돼. 우와. 우와. 와. 진짜 빨라. 빠르다. 빨라. 빨라. 진짜 빨라. 빠르네. 최대 시속 40km 왔어. 진짜 좀 빨라요. 재밌겠네. 어? 시속 40km? 진짜 빨라. 진짜? 너무 빠른데? 야야, 이렇게 홍사 장난 아니야. 와, 이래 이래. 무섭겠는데 저거? 그래도 왁스 칠을 해줍니다. 더 빨라질 수 있게. 아, 왁스를 발라주는구나. 아, 뭘 발랐어요? 네, 발랐어요. 잘 내려. 아, 제발 그 한우큼 먹어라. 제발. 예능인이라면. 레코딩? Yep, I'm recording. 빠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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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와! 한번 꽝해! 와! 좋아! 합격이에요! 합격! 어땠습니까? 합격! 잘했다. 아, 재밌겠다, 진짜. 아, 서로 멀리 가려고 약간 경쟁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그렇구나. 아, 질 수 없죠. 기술 있나? 제가 아무래도 제일 잘 타는 것 같아서 한번 경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린이 와. 무게 차이 나가는데. 상우 씨 제일 멀리 가야지. 초등학생 무시하면 안 돼. 3, 2, 1, go! 와! 오! 엄청 빨라. 그런데? 와! 리퍼 여거체. 상대가 아니야, 상대가 아니야. 마찰력이. 그래. 아, 그럼요. 와. 아, you won. Great.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쟤는. 자, 지금 한 시간 조금 안 되게 타고 이제 스태프까지 내려오시고 마무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했던 모튼 아일랜드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호주 이야기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톡파원 25시의 호주 브리즈번 톡파원 신상훈이었습니다. 빠이빠이. 와, 감사합니다. 와,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바로 아쿠아신이라는 곳입니다. 아쿠아신? 아쿠아신이? 아쿠아신은 수족관에서 키우는 물고기가 아닌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 천연 물고기들에게 아주 가까이에서 손으로 직접 먹이를 주워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1950년대 말 이곳 닥터 길리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밀물 때마다 모여드는 숭어떼들에게 빵 조각을 던져주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을 볼 수 있는지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가격은 성인 15불, 3세부터 15세까지는 10불입니다. 우와, 되게 괜찮은데요, 완전. 오, 진짜 싼데. 가격 괜찮아요, 가격 괜찮아요. 입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 낚시는 절대 금지입니다. 낚시 금지.
낚시하게 되면 벌금 만불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와우, 세다. 완전 보호하네. 여기 나와 있는 빵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구만. 아, 오, 공짜로 주네. 배고프면 좀 내가 먹어도 되나? 잼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냥 가서 잼 하나 들고 쫙 발라먹었는데. 야, 물고기 많은 거 튀는 것 봐. 와, 사이즈 좀 큰가 본데? 우와, 많구나. 이렇게 많다고? 제일 많이 보이는 다이아몬드 빛날의 물고기가 다 숭어고요. 숭어? 자세히 보시면은 초록색 껍질에 좀 큰 애들이 있거든요. 쟤네들이 밀크피시라고 하는 애들이고. 갯농어? 농어도 뭐. 180cm요? 어휴, 조심, 나보다 크네. 장어 아니야, 거의. 먹이 한번 줘볼게요. 아, 쟤네도 만질 수도 있구나. 와서 뜯어먹는구나. 안 오는데? 손에 있으면 풀어줘야지. 주는 손이 너무 근육이 많아. Is it, is it, it's too big? No, no, no. I'll give you some. 아, 생선하기네. That one, but I'm not. 바람은, 예, 예, 가리. 오, 가리. 오, 오, 오. 와, 바로 가리. 생선이 생선 조각을 먹어. 맛있죠. 예. 예. 오, 제 손가락이 물었는데 아프진 않네요. 오, 힘이 되게 세다. 여기까지. 야, 바로까지. 와. 야. 진짜 그냥 떡하면 되겠다, 이렇게. 야, 어쩌다 닥터피쉬 같다. 저희 닥터피쉬는 발 하나 없어지고. 다 뜯어가지. 오케이. Like that size. That big size. 그렇게 큰 거 크게 해가지고. 요렇게. 와. 어머. 닥터피쉬처럼. 진짜 닥터피쉬. 진짜 올라오겠네. 어, 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저러고 엄지 발가락 없으면 뭐해? 내 엄지가 어디 갔지? 와, 진짜 많이 먹어. 애들도 이제 안에 도망가지도 않고. 아유, 완전히. 애들이 즐긴다, 물고기 애들이. 와, 얘들 오는 거 봐. 크로커다이라? 이렇게 가냐, 이렇게? 제가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바로 아고투어입니다. 아고투어. 나는 뭐... 와... 어휴, 이거 무섭지. 야, 얘들은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무서워. 와, 또 된다, 진짜. 와, 저는 다윈 아고투어의 끝판왕. 점핑 악어를 만나러 왔는데요. 점핑 악어? 자연에 살고 있는 야생 악어에게 먹이 체험을 하는 투어 이름입니다. 아, 먹이 좀 주세요. 애들 뛰나 보다, 이렇게. 와, 우와. 오, 엄청 큰데? 우와.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얼마나 있냐면은 바다 악어는 10만 마리. 감수 악어도 1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얘들이 원래 여기 있으면서 이제 해양 동물 위주로 먹이로 삼았는데 최근에는 그 야생 퇴지를 심지어 이제 먹이로 삼기 시작하고 암컷이 여기서는 그 둥지를 들기에는 좋고 좀 적합한 환경이니까 최근에 이렇게 수를 늘릴 수 있었다고. 야생 악어를 만나기 위해서는 악어들의 서식지인 애들레이드 강으로 가야 하는데요. 멋있다, 여기. 애들레이드 강은 먹이 주기가 허용된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Let's go! Let's go! 와, 야생 악어 대박이네. 근데 진짜 힐링이다, 여기. 호주는 그게 참 좋은 거. 호주는 진짜 한 달 동안 살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돼. 한 달 살이요, 진짜. 진짜. 성인 기준으로는 1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 입장료가 다 괜찮다. 악어들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 크루즈. 민물하고 오네. 구경해 보시죠. 밀림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야, 화려하다, 진짜. 아름답다. 와, 하늘 봐. 와. Very important. Fingers. Speaking through the railing, you do that, they'll rip your fingers off. 잘 들어야지, 그때.
승선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와. 야, 아마존인데? 사파리 클래스다. 어디까지 나가? 아간 머리가 보트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먹잇감이다 이러고 거라고 하는 건가? 냄새가 나는 거야 이제. 왜 이렇게 유인하는구나. 점프 뛴다고 이제? 약간 간을 해서 줘 이제. 맛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우와 점핑하는데 저 안으로 들어오면 어떡해? 그 악어도 당황할 것 같아요. 어쓱 할 것 같아요. 어쓱. 어? 아이고 주세요. 감사합니다. 심장 떨려. 얘는 점프력이 좀 덜하네. 어, 먹는다. 우와, 대단하다. 대박이다.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배 밑에 악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렇지. 악어는 어디에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심장이 키고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좀 힘드네요. 와. 저 악력이 엄청나요. 거북이도 깨먹잖아. 얘들이 그렇죠? 악력이 2톤 넘어. 거북이를 깨물어가지고 등껍질 박살내서 먹더라고. 와. 거북이 대단하네.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어와 함께 수영도 할 수 있는데요. 예! 그건 괜찮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같이 옆에서? 말도 안 돼. 그럼 티켓 먼저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우리라. 와, 이거 세다. 이거 비싸. 와, 이거 세다. 와, 상훈 씨 용감하네요. 네, 저는 한복을 마쳤고요. 페이지 오브 데스를 즐길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 벗은 사람이 따로 없는데 벗은 아무도 안 벗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네. 저의 미래입니다. 네. 어머. 아, 저렇게. 아, 저 유리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와. 100kg 0.2톤이야? 그러니까 아무랑 같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나 안 볼래. 저 허러 영화에서는 무조건 이거 깨지기 시작하죠. 깨지지.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긴장되지. 위에는 왜 벗고 들어가는 거야? 오, 하고 움직입니다. 발 앞에 있어. 와. 야, 너무 크다. 와. 처음 10분은 저를 관찰한다고 해요. 오, 이봐.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 이거 한 30m 앞이다. 미쳤다. 뭐야? 어, 고기를 유인하는 거야. 우와! 갑자기? 우와! 아니 이거 점프해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와! 무서운 경우야? 진짜 단단하게 나왔어. 뭐야? 엄청 조용했어. 쉽게 해볼 수 없는 스릴 넘치는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짱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주의 꽃 구경을 시켜드릴 건데요. 아주 특별한 정원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퀸즐랜드 주를 처음 벗어나서 멜번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그 특별한 곳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워낙 크니까. 멀다 멀어.
와, 그냥 아유. 가는 길도 즐겁네. 와. 우와. 저는 지금 목적지에 막 도착했습니다. 제가 위치한 곳은 마운트 갬비어라는 도시이고요. 마운트 갬비어는 애들레이드로 유명한 남호주의 남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를 방금 보기 쉽지 않은 거. 완전 바닷가 같네. 공원이 되게 깔끔하게 조성이 잘 돼 있고요. 한적해요. 되게 나무들도 잘 자라있고 관리가 잘 된 느낌입니다. 와, 미친다 진짜. 어딘데? 꽃 구경하는 거죠, 제가? 자, 제가 도착한 이곳. 떨리는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 꽃 구경. 어, 뭐야? 싱크홀입니다. 싱크홀이야? 싱크홀이야? 아, 싱크홀. 저게 다 싱크홀이라고? 싱크홀에 뭐가 남아 예? 있잖아. 말이 돼? 지금 20m 정도 되는 깊이의 싱크홀이 있고 거기에 정원을 꾸며놨습니다. 정원을 꾸민 거야. 싱크홀. 와! 진짜 싱크홀이래? 그냥 꺼졌구나. 싱크홀의 깊이가 20m, 반경은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약 4천만 년 전 물에 잠겨 있었던 이곳은 파도 때문에 석회암지대가 부식되면서 자연적으로 거대 지하 동굴이 형성됐다고 해요. 아, 저대로 가라앉은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지금과 같은 싱크홀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돌만 잔뜩 쌓여가지고 그렇게 이쁘진 않았대요. 좀 황폐한 느낌이었는데 1886년에 농부이자 정치가였던 제임스 엄퍼스톤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아름답게 꾸미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생각이 진짜 독특하다. 그래서 발상 대단하시다.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상상도 못했어. 아, 어떻게 이렇게 파지지, 땅이? 대박이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무 흔들리는 거 봐. 와. 아, 대박이다. 어떻게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아, 이게 똥이 돌아가나 보다 이렇게 아닌가? 입구가 있네. 엘리베이터인가? 옆에 벽면들 보시나? 여기다 석회암. 예전에는 이게 물에 잠겨 있었다고 해요. 아, 석회암 때문에 자꾸 된다고. 물에 녹아버리죠. 와, 아름답다. 와, 진짜. 그럼 이게 100년 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와, 이뻐. 와, 되게 신비롭다. 여기 다른 세계에 있는 거. 다른 세계야. 외계 행성 같죠? 세트장 같아. 와. 어떻게 싱크홀 이렇게 안에다가 정원을 만들 생각을 했지? 그리고 싱크홀이니까 저 꽃 패턴, 저 피톤치드 같은 게 다 갇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안에. 여기 꽃들 보이시나요? 수국입니다, 수국. 여러분. 아유, 수국. 여기 특징인 게 수국이 되게 많아요. 저, 어, 이게 얼마나 향기로울까. 밑에서 보는 위 너무 이쁘다. 아, 다 수국이다, 다 수국. 지금도 수국이 많은데 지금은 시즌이 조금 지났고요. 호주 여름인 12월에서 2월 사이 오면은 이 싱크홀의 수국이 만개한 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기 엄청 시원하겠다. 시원한 거에 큰 게 갇혀 있을 거 아니야. 이 정원은 위에서 보는 뷰와 아래에서 보는 뷰가 완전 다른데요. 와, 안에 야자나무 있는 거 드론 띄워야겠네. 와, 저 위가 하늘이 저렇게 보이는구나. 아, SNS 가기 지금 엄청 좋겠는데. 좋아요, 엄청 돌린다 이거는. 여기서 야경 보는 거 진짜 죽이겠다. 야, 저기 중심에 딱 서서 진또배기 한 곡 부르고 싶다. 콜로세움에서 뭐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금가지. 동굴 같은 곳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데스포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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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eally? Oh my god. 데스포썸 먹죠? Oh my god. 아, 오! 안녕. 아, 박쥐예요? 이게 뭐야? 쟤 뭔데 쥐야? 깽그루? 이 친구가 포썸입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인데 운 좋게 포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걔
이게 뭐야? 아, 귀여워. 코알라. 코알라.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다. 눈 봐봐. 사람 같아. 그러니까 여기 사는 거잖아요, 얘는. 진짜 귀여워. Thank you for not. 아, 아기나 고기. 채식이구나, 또. 엄청 유명하구나, 이 소미가. 장미꽃을 먹어. 카드 주니까 저는 저기 사는구나 그냥. 애들 순한가 봐. 매일 먹어주니까. 이제 퍼썸한테 먹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먹는다. 아 귀여워. 잘 먹는다. 진짜 귀엽다. 여기 마스코트네. 왜 그런 거야? 이상한 짓이네요. 포썸 닮았다. 닮았어. 닮았다.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어서 이제 사람은 피하지 않는데요. 좀 귀여워서 이제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병균이 많다는 얘기 들어서 이제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싱코레아서 포썸한테 먹이를 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본인이 먹지 않았어? 배서 먹은 거야. 배서 먹었지. 여기 웃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 이거 정원을 만들던 분들이 이쁜 꽃들을 심었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장미라든지 그런 걸 많이 심었는데 이 포썸 녀석들이 심자마자 바로 먹어치워가지고 그게 유지가 안 됐다고 합니다. 장미 좋아하는구나. 아, 죽은 건 안 먹는구나. 아, 웅장하다, 웅장해. 압도되는 느낌이에요. 와. 퀸즐랜드에서만 보다가 남호주에 와서 싱콜 밑에서 꽃놀이를 하니까 되게 이색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여기 마운트 갬비어 지역이 싱콜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또 있어요? 있어요? 와. 여기 싱콜의 천국 마운트 갬비어 지역 다른 싱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 보실게요. 근데 이거는 호주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싱콜이 저렇게 있다는 거. 오, 너무 신비롭다, 저게.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오프로드를 달려서 도착한 이곳, 바로 킬스비 싱콜입니다. 여기 뭐야? 신기한 게 있어? 이곳은 물로 채워진 싱콜인데요. 물이야? 수영장이야. 아, 수영장? 지지마! 깊이가 63m나 되고 우와, 오 마이 갓! 프리다이빙이 가능해서 많은 다이버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우와! 아, 호주 지금 만찍이다. 다이빙 현상 진짜 미치겠다, 여기. 아, 내가 이런 데를 갔다, 가려고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는데. 저는 아쉽게도 호주의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스노클링으로 대신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있으면 또 아래까지 내려가는구나. 그쵸, 그쵸. 들어오자마자 와, 이거 대박인데? 목장이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싱콜이 있네? 와, 진짜. 우와. 아니, 물이 너무 깨끗해. 우와. 하트 모양이다, 하트 모양. 다이빙.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이거? 오 마이 갓. 저 여기는 지금 수심 60m고 제가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이 분위기가 좀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뛰어야지. 안 뛰었을 거야. 그냥 조끼 입고 가야지. 안 갔어? 뭐야? 아, 안쪽에는 아, 이만큼 더 있구나. 더 이렇게 돼 있구나. 무서울만 하네. 기숙범 진짜 이렇게. 와. 타이트한 웨스트를 받아서 지금 뭔가 잘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느낌이에요 지금. 손봐봐, 피 안쪽에 손 빨간 거 봐. 혹시 터질라고 그러나? 상우 씨가 점점 살이 찌는 거 같아. 계속 벌컥대고 있죠. 가자, 가보자, 수영하러. 가보자, 진짜. 야, 가는 길도 너무 매력적이다. 내려오는 길이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좀 가파른 길입니다. 와우! 와우! 킬스비, 킬스비 싱콜에 입대했고요. 밑에서 보는 장면 보여드릴게요. 아, 야, 세상 이런 경험이 있었네. 와, 이런 경험을 언제 했죠? 야, 이런 게 와, 호주는 반칙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건 뻥 같아요. 와, 와, 와. 싱콜에서 수영하러 할지 상상이 나겠습니까? 와, 진짜 대박이다.
밑에 단단하네요. 눈 색깔과 깊이 와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어디 하네 하네 아버지 아래 보자. 와 깨끗해. 와 물 엄청 맑아. 야 이거 빛이 들어오는 게. 와 진짜 바닥까지 다 보이네요. 우와. 그래 그래 햇빛이 와. 들어오는 게 진짜. 와. 와. 내려가 내려가 좀. 아 미쳐버리겠네 아주 그냥. 아. 너무하다. 햇빛이 저 바닥까지 쫙 내려오네. 진짜 멋지게 오잖아요.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 물 밑으로 햇빛이 쏘는 데 그게 진짜 멋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우와. 조명쇼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우와! 아, 지금 하트 보였어. 우와, 소름 끼쳤어, 지금. 그쵸? 끝내준다. 예술이다. 뭐 또 있어요? 왜, 왜 있나? 오! 대박! 야, 대박이다. 세입자리, 세입자리. 찍기 전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아니지? 동물 있어요. 물고기는 없었어요? 아, 물고기도 평소에는 있는데 제가 갔던 날은 못 봤어요. 원래 갑각류랑 물고기, 거북이들이 있다고 해요. 아, 거북이도 있구나.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래, 어딜 가도 동물. 와, 너무 깨끗하다, 진짜. 이삭 낙원이야. 야, 이게 또 반칙이네 진짜.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스노클링 그리고 싱크홀 체험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이색적인 기차를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증기 기관차 중 하나인 퍼핑빌리 기차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핑빌리. 아, 오래 기다렸구나. 4만원? 4만원!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벨그레이브역이고요. 퍼핑빌리 기차의 시작역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저는 다음 역이 맹지스크리까지 갈 거고요. 한 2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와, 약간 호그와츠 익스프레스 느낌이네요. 어, 벌써 준비한다, 와. 미쳤죠? 우와, 뭐 저쪽 앉아서 가는 거야? 우와, 이쁘다! 리얼이야, 리얼. 이 기차는 1900년도 산속 오지를 개척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생활 필수품 운반은 물론이고 사람들 이동선으로도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근데 보존이 잘 됐다, 되게. 멋있다. 진짜 멋있다. 와, 그대로네. 그대로. 와, 100년이 넘었대. 얼마나 관리를 잘하네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 건데요. 기차 출발 방향으로 오른쪽 편에 타셔야지 뷰가 더 좋다고 합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죠. 오른쪽 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이거 꿀팁이다. 이거 좋아. 제가 퍼핑빌리 기차를 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의 틀에다가 어, 위험한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지? 위험한 거 아니야? 다리를 걸치고 앉으시면 됩니다. 안착감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여기 이게 아예 있네. 저렇게 앉으라고. 어? 네? 진짜 이렇게 앉아있어. 아, 진짜 저래도 돼? 기차가 만들어진 당시 때부터 이렇게 탔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구나. 경사가 완만해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속도도 느리나 보네. 속도가 막 빠른 거 아닌가 보다. 어, 야, 그 소리 난다. 우와우! 우와우! 오! 와! 와! 느리네.
기차 속도는 최대 시속 32km로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어, 되게 느리네요. 그러니까요. 파란 웃는 호주 하늘이죠. 와, 이게 호주야. 호주는 하늘이 너무 이뻐, 진짜. 너무 다 이쁘지만 하늘이 너무 이뻐. 이쪽에 하늘이랑 같이 보이는 탁 트인 뷰고요. 반대쪽은 이렇게 나무 뷰만 볼 수 있습니다. 아, 왼쪽 최악이네.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왼쪽 최악이야. 네, 지금 가장 유명한 곳 프레스톨 브릿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와! 우와! 와, 무서워! 야, 대박이다, 이거! 나무로 되어 있죠, 지금 다? 프레스톨 브릿지는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재다리라고 합니다. 와, 아, 목재다리야. 여기 한번 가고 싶다. 진짜! 야, 영화다, 영화야! 해리포터, 해리포터. 와, 영화다. 진짜. 마을 주민들이 이 기차에 대한 애정이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갈 때는 꼭 손을 흔들어 주신다고 하네요. 하늘까지 파래서 그런지, 아, 진짜 너무 예쁜 동화 속 풍경입니다. 저기서 사진 찍으면 뭘 찍어도 진짜 예술이겠다. 아, 다 잘 나오지. 벤지 스크릭에 도착했습니다. 아, 가족끼리든 연인끼리든 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다 좋지. 아이들도 좋아하고 너무 좋지. 아니, 펭수! 네, 여기는 1997년 설립된 빅토리아주 최초의 천연 온천이라고 하는데요. 오! 와, 엄청 크구나. 지하 637m에서 올라온 천연 지열 방천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와! 와, 지져야지, 지져야지. 편의시설은 70여 개가 있고요. 와, 70개나 있어? 탕은 5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뭐 수영구에 또 들어가는 거 바로 안에 다 돌아다닐 수 없겠네. 탕이 쉰 개야, 탕이 쉰 개. 2박 3일 가야겠다. 대박이다. 승희가 온천 좋아하죠? 같이 한번 가자. 아, 저는 아예 사우나 텐트 같은 걸 사놓잖아요. 그치. 네, 캠핑장에서 막 사우나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좋지. 진짜 자연 그대로 진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여름에 가는 거 좋은데 겨울에 가면 더 좋아. 아, 그치. 그치. 온천 야외니까. 그치. 차갑고 아래는 따뜻하고. 그러니까. 뭐 탕을 한번 천천히 둘러볼까요? 어, 여기 진짜 좋아 보인다. 풀로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 보이는 풀은 아쿠아테라피 풀인데요. 아쿠아테라피는 탕이 얼마나 깊은지 참고할 수 있게 수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 우와! 오. 아, 좋겠다. 와, 여기도 좋다. 여기 뒤지기는데? 그냥 자연 같네요. 자연이에요. 너무 좋겠어, 진짜. 아, 우리 가운 걸어야죠. 가운 걸고. 시설이 되게 잘 됐어. 그러니까. 아, 또 보니까 또 상우 씨가 또 노출을 또 많이 말하고 온천 또 요 코스를 짰네요. 아, 또 이제 몸 만들고 나서 한번 좀 벗어야 되니까. 벗었네, 벗었어. 또. 잠깐만 눈 감으시면 돼요. 어, 딱 좋아, 딱 좋아. 오우, 개 좋아. 여기도 의자가 있으니까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좋겠다. 시원하다. 와, 미쳤다, 미쳤다,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정말 좋겠다. 우와, 이거 진짜 갖고 싶다. 네, 여기가 페닌슐라 온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힐탑입니다. 뷰가 나온다. 힐탑. 힐탑. 우와! 되게 프라이빗한데, 여기. 와, 여기 루프탑. 우와. 우와.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너무 많다. 여기는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탑답게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프라이빗하지가 않아. 좋은 데는 사람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네요. 불만이 길었던 대기가 끝나고 자 이제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분 하고 다 나오면? 아, 10명씩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입장 인기 스팟. 그래서 빨리 둘이 가서 사진 찍고 다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어, 뜨끈뜨끈해. 어, 좋아.
지금 이때 사진 찍어야 돼. 어, 둘이 들어가서 빨리 찍어 하고 오세요. 빨리 빨리. 아, 잘 찍었네. 녹는다, 녹아. 와. 아, 재밌겠다. 아, 좋다. 최고다, 최고. 언덕 꼭대기에서 힐탑에서 지금 온천을 즐기고 있습니다. 와, 자유. 아, 이 자신감 뭐래. 농담이 아니고 몸이 살살 녹고요. 근데 바람도 차가워서 뭔지 알죠? 에어컨에 입을 덮고 누워있는 기분. 딱 그 기분은. 제일 좋을 때 바람 차가워. 딱 덥지는 않은가 봐. 바람 차가우니까. 바람 차가워. 아, 너무 아쉽게 10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 이제 나가야 돼. 겨울은 더워. 겨울에 진짜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일 때 가면 되지. 응. 여러분, 제가 동물들과 케미가 좋은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아주, 아주 특별한 동물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펭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와, 너무 귀여워. 반개, 반개. 야, 펭귄이랑 같이 펭귄을 보다니. 어떻게 펭귄이 있어요? 펭귄은 사실 이제 뭐 적도에서 남쪽으로만 서식하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추운 데만 아니라 그냥 이제 남쪽이니까 뭐 남아공에도 있고, 남아공에 있는 친구가 아마 이제 뽀로로씨. 뽀로로씨. 자카스 펭귄? 네, 일 거예요. 그리고. 그럼요, 뽀로로 펭귄이.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그치? 뽀로로 당연히 펭귄이지, 그 이제. 뽀로로 뽀로로한테 큰일 났지. 뽀로로 가만 안 하는 줄 알아. 제가 또 존경하는 선배님이세요. 그치, 그치, 그치. 아,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둘이 싸우면. 이건 자존심 있지, 이거는. 아, 이거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체급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체급이. 제가 이거 하나만 써. 스냅이. 스냅이. 야, 여기 가서 바람 났어. 혜수 씨, 팔이 너무 짧아요. 짧지만 강해요. 아, 직하지. 오늘. 여길 쳐버리네. 넥 슬라이스. 넥 슬라이스. 이기겠네, 진짜. 네, 싸우면 안 되겠죠? 그렇지. 맞아. 갑자기 다시 EBS로 돌아와.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펭귄을 소개하기 위해 펭귄의 서식지가 있는 섬 필립 아일랜드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 필립 아일랜드. 와. 필립 아일랜드. 너무 가보고 싶다. 여기 진짜 가보고 싶다. He could smoke an eighth on a school day. Remember when you left at my last day. 와, 미쳤다. 얼마나 자연 보존이 잘 되어 있는지 야생동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야생동물들이 있네. 와, 뭐야, 생동물이야. 쟤 뭐야? 캥거루, 캥거루. 캥거루야? 캥거루, 캥거루. 코알라. 아이, 귀여워. 지금 저 앞에 보이는 큰 바위, 뒤편에 있는 조그맣게 길다랗게 늘어진 바위가 물개바위라고 하거든요. 물개도 거의 물개도 있나 봐요. 그렇죠. 매년 10월에서 12월 정도 물개 번식기가 되면 저 바위에 약간 2만 5천 년 말의 물개들이 짝을 지어 이룬다고 합니다. 어머! 와! 이 친구들이다. 2만 5천 마리? 우와! 오늘 저희가 만날 펭귄은 바로 오! 펭귄 보나 봐! 리틀 펭귄입니다. 어머! 펭귄 있어! 뭐야! 요정 펭귄이라 불린대. 펭귄 종 중에서 가장 작은 펭귄인데요. 작다 진짜. 이야, 진짜 귀엽게. 얼마나지? 다 자랐을 때 키가 약 30cm, 몸무게는 약 1kg이라고 합니다. 아, 요만하네, 요만하네. 요만하네요? 요만하네. 미니어처다, 미니어처. 엄청 귀엽게 1kg일까. 호주와 뉴질랜드를 서식지로 하고요. 필립 아일랜드는 호주 최대의 리틀 펭귄 서식지로 약 4만 마리의 리틀 펭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빨리 성장해요. 한 두 달 안에 다 크고, 왜냐면 작다 보니까 이제 두 달 만에 다 크는 거고, 사실 이제 멸종위기종이에요. 그래서 멸종위기종이니까 이제 보호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른 펭귄들처럼 소통을 할 때 이제 목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데 되게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내는 게 약간 막 이런 느낌. 와, 잘한다. 잘하죠. 잘한 것 같아. 아래 소리가 있고 높은 소리가 있어요. 네.
어떡해? 무슨 말 했어요, 저는 사연아가? 아, 죄송한데요. 종이 다르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이 다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아, 근데 펭귄 보니까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요. 여기 펭귄이 어딨어? 보여줄게, 보여줄게. 섬 곳곳에 이렇게 펭귄 집들이 있는데요. 어? 펭귄 집이야? 펭귄 집이에요? 펭귄 집이야? 진짜 펭귄 집? 집 안에 있는 펭귄들 보이시나요? 아니, 이거를 네? 만들어준 건가 봐요? 너무 작은데? 펭귄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립섬 국립공원 측에서 나무 상자로 집을 만들어 펭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아, 만들어줬나? 어머나! 아, 알들을 먹어버리니까. 그러네. 아, 이렇게 작다고? 펭귄? 못 들어가지. 천적들이. 펭수가 너무 큰 거야. 그쵸. 자연 펭귄. 자연 펭 펭수는 손 하나 들어가겠다. 바다로 사냥을 나갔다가 해가 질 때쯤 육지로 돌아오는데요. 아, 딱 등도가 있어. 보호를 해줬나 보다. 아, 수량 변조를 했네. 야, 자연이. 그냥 펭귄들이 그냥 올라오나? 여기? 오늘은 저녁 9시쯤 펭귄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호! 이렇게 일몰 시간이 되면 대기석에 앉아 펭귄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사람 많은 것 봐. 우와! 아니, 야, 너 사람 많은 것 봐. 공연 모두 진짜 많지. 저 뒤로 보이는 해가 지게 되면 이제 곧 펭귄들이 나올 텐데요. 그럼 천천히 앉아서 펭귄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이 지면 이 바다에서 펭귄이 나올 겁니다. 아, 약간 노을도 보고 펭귄도 보고. 너무 쉽죠. 누구야? 어? 쟤 누구야? 바로 새끼 펭귄들인데요. 어? 아! 아! 새끼들은 섬에 있다가 부모가 돌아올 시간이면 둥지 앞에 마중을 나온다고 합니다.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맞죠, 맞죠, 맞죠. 엄마, 엄마 뜨긴 하니까 이제. 바닷바람 너무 춥습니다. 우와. 아직 펭귄 안 보여. 어딨어? 어디 있는 거야? 야, 아이돌 팬들 막 기다리고 있는 거 진짜. 진짜. 웬만한 아이돌보다 더. 아이돌 출근길 있잖아요. 네. 아이돌 출근길. 아, 완전 해가 저물어야 되는구나. 어둠 때문에 그래. 잘 안 보이겠다. 퇴근 시간 정해져 있나 봐, 진짜. 아, 어두워지면 되겠지. 어, 펭귄이다. 어디, 어디. 되게 어둠 때 안 보인다. 어, 펭귄이다. 아,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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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기하다 진짜. 진짜 신기하다. 야. 야, 귀엽다. 아우, 귀여워라. 아, 귀여워. 거기가 진짜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우와, 아, 저렇게 많이 와? 이게 새끼들이 아니고 엄마들. 엄마들이라는 거죠? 때를 지어 뒤뚱거리면서 육지로 올라오는 모습이 마치 퍼레이드 같다 해서 펭귄 퍼레이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와, 엄청 귀엽다. 와, 펭귄들이 진짜 줄지어서 나오네. 어머, 어머. 와, 진짜. 발 앞에까지 와. 아, 진짜 귀엽다. 와. 퇴근 시간이죠, 지금? 진짜 웃긴다. 짱 귀엽다, 진짜. 찾았다. 자기 엄마 찾아오는구나. 어머냐. 밥 주세요. 너 뭐하니? 나 오래서. 어, 꼭 저런 애들이 있어. 아, 다시 출발하는구나. 어. 바다에서 올라서 집으로 들어가는 펭귄들입니다. 아,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다. 힐링이다, 힐링. 어, 너무 예뻐. 아, 자기네 집을 찾아가는 게 너무 신기해. 뭐 되게 먼 거리인데 잘 찾아간다. 근데 진짜 직장에서 퇴근한 사람 엄마들 같아. 네, 그렇죠. 펭귄 퍼레이드는 보통 약 2, 30분 정도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필립 아일랜드에 오셔서 작고 귀여운 펭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신기하겠다. 진짜 야생동물들은 야생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진짜 전혀 개입을 안 하잖아, 사람들. 맞아요. 되게 신중하죠. 오늘은 서호주의 아름다운 해안인 코랄 코스트를 따라 로드트립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우와! 와! 언제 가봐. 진짜 리얼이잖아. 실제. 이거 실제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있을 수 있는 걸로요? 바다. 이거 무고색인데. 이게 말이 돼? 서호주는 정말 운전할 맛 납니다. 자연의 향이 시원하지? 진짜 스케일이 다르군요. 드라이브는 물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아름다운 자연 경관까지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보시죠. 렛츠고! 저 옆에 뭐야? 저 CG야 뭐야?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코랄코스트 하이웨이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요. 운전 좀 떠들어. 야, 운전할 맛 나겠다. 운전할 맛 나. 운전할 맛 나. 대박이었지. 퍼셋 엑스버스까지는 약 1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야. 퍼셋에서도 엄청 거네. 바다의 파란색부터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핑크색까지 다양한 자연의 풍경의 색깔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궁금하다. 저는 코랄 코스트의 첫 번째 장소인 란세린 4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뭐야? 예쁘다. 다 여기구나. 사막인데요? 모래 언덕. 맞아, 모래 언덕. 란세린 4구는 서호주의 최대의 4구로서 하얀 모래 언덕 위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와, 영화다, 영화야. 색깔 너무 예쁘잖아요. 하얀 이 모래가 진짜 엄청 멀리서 온 모래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4구에서 인도양에 있는 아프리카까지 그 사이에 변변한 섬이 없대요. 그래서 아, 맞네. 거의 아프리카에서 온 바람이 바도를 만들고 그 바도가 또 바람이 만들고 해서 뭐 약간 건너왔다기 때문에 약간 되게 멀리서 온. 그러니까 모래가 곱구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침식 그렇게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모래 언덕 멀리부터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자라거나 선원 그리고 옛날에 있던 원주민들도 굉장히 유명한 랜드마크로 활용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한번 이동해 봅시다. 야, 이거 재밌겠다. 재밌지. 최고야. 쿼드바이크와 샌드보드를 함께 타는 투어의 가격은 호주 달러로 139불, 약 12만 원이고요. 오, 멋진데? 아, 소리가 막 들리니까 내가 흥분되는데요. 근데 이거 무서워. 진짜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할 때 진짜 빨라, 빨라. 엄청 빠르네 이거. 불려 있으니까 생각보다 빠르네. 좀 올라갔다 내려갈 때 진짜 재밌겠다. 근데 무서울 것 같은데. 잘 나가는데? 최대 시속이 50km 정도 됩니다. 아, 최대 시속이 50km까지 나오는구나, 시속. 파란색과 하얀색밖에 안 보여요. 파란색, 하얀색 얼마나 예쁠까? 와, 예쁘네요. 하늘과 모래만 보이는 진짜 거야. 진짜 예쁘다. 우와. 야, 뮤직비디오 같다, 뮤직비디오. 진짜요. 여기서 찍고 싶다. 와, 재밌겠다. 아드레날린! 와! 아, 멋있다. 애니메이션 아니야? 참, 이런 걸 늘 톡판에서만 보니. 야, 호수가 제일 부러워. 그치, 제일 부럽지. 탁 트인 정상에서 푸른 바다를 보니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끝에 보이는 그 바다입니다. 와, 여기 또 바다가 있어. 그래, 그래. 이거지. 도우면 물로 뛰어들면 되잖아. 그렇지. 오랜만에 오프로드 달리는 진짜 사나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아드레날린 날리겠다. 샌드보드를 타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보드 타야지. 아하. 이게 샌드보드요? 우와. 그러니까 모래. 진짜 보드처럼 타네. 저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 올라가는 게 문제. 그래서 꼭대기까지. 두 번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올라간 것도 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저희 곤돌아 없습니다. 네. 생발로 올라가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서핑을 배웠거든요. 서서 멋있게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서서 탄다고? 난 넘어진다, 한편. 자빠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go! 처참하게 엎어질 거예요.
잘해. 오, 잘한다. 오, 되게 빠르네. 우와. 누구나 합니다. 자, 먹어. 보셔야지. 아니, 잘하는데? 아, 얘 하체 근육이 너무 있다. 오, 뭐야? 모두 밸런스가 잘해, 잘해. 성공했어. 나이스. 역시 운동신경이 남다르네. 하체 밸런스가 있으니까. 너무 쉽네요. 근데 저거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귀에서 모래 나오는 거 맞아요. 일주일 동안. 밥 먹다가, 밥 먹다가도 나와요. 여기에서. 계속 나와. 아, 넘어지기도 했네. 넘어지고 그렇지. 와, 진짜 뻥 뚫렸네. 코럴코스트 하이웨이를 따라 도착한 곳은 헛라군입니다. 헛라군? 지금 만나볼 컬러는 바로 핑크! 핑크 호수인데요. 어? 뒤에... 저 뒤에 뭐 핑크 있는데? 왜 핑크색인 거지? 와, 저 색깔인데 어떻게 핑크가 나올까? 그러니까... 자, 이동해보시죠. 대박이다. 아, 이게 진짜예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CG가 아니고요? 뭐야? 설마 환경 오염은 아니지? 이제 공장이 때문에. 공장에.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약간 바닥에 뭐가 있나? 왜 그래? 모래색인 것 같아요. 모래색.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아니면 산호 색깔이나 뭐. 나도 산호 색깔일 것 같아. 특히 아침이나 일몰 시간에 오시면 더 다채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저거 빨강이야, 빨강이야. 저렇게 마젠타 빛이네. 이 핑색 튀는 이유는 이 도날리엘라 살리나라는 조류 때문이에요. 아, 조류 때문이에요. 어, 그래. 이제 물 속에 이 조류가 있는데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타카로틴이라는 색소를 생성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베타카로틴이 이제 붉은색 그렇게 나니까 이것 때문에 핑색 느낌이 나는데. 근데 사실 빈색뿐만 아니라 계절이나 시간에 따라서 뭐 라일락 색깔, 뭐 빨간색 아니면 쭉쭉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수영도 가능해요. 아, 진짜? 아, 그래? 근데 염분이 좀 높지 않아요? 수영은 허용되어 있지만 이게 염분이 너무 높아서 사실 수영하면 피부가 따갑지. 근데 그냥 몸에는 뜨겠다. 뜨죠? 그렇죠. 되게 잘 뜨겠다. 사회도 막 뜬다고 하죠. 몸 들어온 사람 소독도 되겠네.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담가주세요. 우와, 다 소금이야. 다 소금이야? 지금 밟고 있는 게 모래 결정이 아니라 소금 결정이 굳어있는 걸 밟고 있는 거고요. 보세요. 소금 결정들도 약간 핑크빛을 띠고 있어요. 오, 너무 예쁘다. 어, 그러네. 핑크빛이 좋네. 소금도 예뻐. 핑크 레이크에 있으니까 핑크빛 세상에 공주가 된 기분이에요. 공주가 덩치가 너무 크다. 와. 근육 공주. 공주님. 아, 핑크 너무 신기해. 하트 잘 안 돼. 근육 같아. 자주 같아. 잘 안 돼. 나 거의 잘 안 돼. 하트 안 돼. 굳어가지고. 굳어서. 나 굳어서. 근육 같아. 와, 핑크야, 진짜. 근데 진짜 다양한 색이 공존하네. 여러분, 제가 또 동물 전문 똑판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볼 텐데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여러분들. Hey, guys. 에? 어? 펠리칸! 펠리칸이다. 펠리칸이다, 펠리칸. 펠리칸 있어. 바로 펠리칸입니다. 턱살 너무 귀엽다. 아, 진짜 귀여워. 얘 마가 새겼네. 얘 진짜 귀엽게 생겼다. 너무 귀엽게 생겼다. 종마다 다르지만 최대 13리터까지 부리에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먹으면 오, 네. 한 방 아니야, 저 이게 13리터? 신기하다.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어, 공격하죠. 그렇지. 강아지. 아, 공격해, 공격해. 아, 얘가 공격한다고? 강아지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공격한다고? 베리칸이 공격해서 먹는다. 좋아! 진짜 먹으려는 거야? 진짜 먹으려는 거야? 마사지 해주는 거 같아. 들어가나? 마사지 해주는 거 같아. 그립감을 모르는 거야. 먹을 수 있나? 들어가. 아, 이거 어디 한번 이렇게 한번. 너무 웃긴다, 저거. 대박이. 재고 있는 게. 혹시나 이제 반려견을 집어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아유, 아, 이거 미리 알고 가야겠네요. 아이고. 네, 칼바리 지역에서는
펠리컨에게 매일 아침 먹이를 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팀 기다리고 있구나 지금. 펠리컨 먹이 주기는 1975년 현지 어부로부터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50년 정도를? 펠리컨에게 줄 물고기는 기쁨으로 준비됐다고 합니다. Good morning everyone. Sorry I'm late. 와, 잘 받아 먹는다. 애들 막 쫓아오는구나. 애들이 안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해. 와. 난리. 싸워요. 못 먹게 하려고. 싸우잖아. 대장들. 와우. 손. 와. 손을 물었어. That's right. Yeah, tomorrow. Yeah, I'm throwing. 와. 와. 되게 날렵하다. 빠르다 진짜. 진짜 빨라. 어머, 재밌다. 너무 귀엽다 쟤네들. 아, 어제 좋다. Pinnacles. Pinnacles. 어, 어디로 가는 거야? How are you? $17. 어, 입장료 14,000원. 서울 저거 물가가 셉니다. 입구에서 엔트리 티켓을 구매하고 계속해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이거? 왜, 왜? 왜요? 오! 와, 이거 진짜 신기해. 들은 뭐야? 이거 뭐야? 예쁘다. 신기하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자연의 신비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피너클스 사막입니다. 얘도 노란색이네. 옐로. 강황가루 같아, 강황가루. 어, 강황가루 색깔이. 카레 생각난다. 카레. 카레 생각난다. 3번 카레. 피너클이 뭐예요? 피너클? 이렇게 이 모양으로 생긴, 보통 손당 위에 많이 있죠, 피나클. 피나클? 아~ 이렇게 생긴 건축학적인 길쭉하게 생긴. 아~ 그걸 피나클이라 그래? 사막의 크기는 여의도의 3분의 2 정도라고 합니다. 아~ 여의도의 3분의 2 크기야? 엄청나네. 그럼 가까이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갈 수 있구나, 가까이도. 와. 짜잔. 제 뒤로 수천 개의 피너클들이 있습니다. 오,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게. 이게 전부 다 석회암 기둥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쟤들이 어쩌다가 저게 돌이 저렇게 와 있지? 그냥 누가 갖다 놓은 거 아닐 거 아니야. 응. 피너클스가 형성된 과정은 아직까지 미스테리인데요. 이곳은 예전에 바다였고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조개 껍데기들이 쌓여 석회암 지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바다였어? 너무 신기하다. 학설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엄청 옛날에 숲이 있었는데 바다에서 석화질이 올라오면서 붙었다가 그 굳어지고 굳어지고 굳어지면서 많아졌는데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은 썩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기둥처럼 돼 있는데 가운데가 뚫린 것이 되는 거예요. 썩은 나무만 없어지니까 기둥이 여기 구멍이 났다는 네, 그런 가설이 있다고 합니다. 가설이? 모양도 다 가지각색인데요. 크기가 작게는 몇 센티미터부터 크게는 4미터까지. 사람은 수입보다 높네. 이게 다 바람에 계속 깎이고 있나 보다.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하는. 와.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인 초코소라빵. 진짜요? 그러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초코소라빵 여기 초코 막 들어있고. 똑같아요. 오, 그러네요. 오, 다 각기 모양이 다 다른 애들이. You think of me, are you setting fire? 지금 제 뒤로 피나클스에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와, 귀엽다. 좋다. 석양이 늘 호주는 이래요. 그래, 호주다. 어, 픽스? 호주다. 나 오늘 호주 갔다. 손이 올라가네요. 뭐가 뭐야? 별도 잘 보이잖아. 별도 장난 아니야. 별 너무 좋네. 와, 별이 진짜 많이 보이는데요? 이야, 별 너무 좋아. 이렇게만 본다면 별을. 별도 너무 좋은데. 이야, 이건 별자리 한 10개만 외워서 가면 진짜 밤새도록 볼 수 있어. 우와. 우와. 야, 근데 진짜 풍경들이. 와. 야, 상훈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야, 진짜 좋겠다. 야, 사진 잘 찍었다. 이번 휴가 호주다. 캠핑 여기다 하면. 어, 진짜 가고 싶다, 호주. 추, 갈래? 같이? 어, 진짜요? 같이 갈래?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좋아하지. 아니 며칠 얘기도 안 했는데 같이 시간이 안 상사입이거든요. 상사입. 그냥 쉬는 거야. 선배님 안 맞을 것 같다. 선배님이 바쁘대. 아니요 아니 전 너무 진짜 저는. 칼바리? 바리바리 칼바리? 아 날씨 봐. 와우. 제가 지금 도착한 이곳은 코럴코스트 하이웨이의 하이라이트이자 붉은색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아, 진짜 미쳐버렸다 여기. 칼바리 국립공원입니다. 우와. 우와. 칼바리. 대자연이네 이렇게 또. 서울주 이제 둔서부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이 자연보호 그런 구역인데 여기 구경할 수 있는 게 협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4, 5년 전에 퇴적된 이제 3층으로 그렇게 생겼는데 제일 유명한데 그 하얀 줄무늬 있는 붉은색 협곡이죠. 사진 찍기 찍고 제일 예뻐요. 야, 이 칼바리 색깔 봐. 신기하다. 저는 지금 첫 번째 포인트인 칼바리 국립공원의 스카이워크에 도착했습니다. 스카이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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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바리는 난다족의 땅 일부로. 난다족. 난다김? 난다김. 나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나 지금 가야 된다. 누나 오라고. 난다김이면. 대놓고 플러팅하고 있다. 안 갈 수가 없다. 스카이워크 입구 간판에 있는 타주야탑. 원주민들 언어로 하늘과 걷다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진짜. 그럼 바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보시죠. 장난 아닌데? 와와와와 앞으로 많이 나가 있는데 덥다. 우와 진짜. 야 저거 뭐야. 우와 신기하다. 야 여기도 진짜 너무 매력 있다.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쉽게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밑에 다 보이네. 사람이 많아. 못 간다. 못 나무가. 아우 너무 덥다. 저런 데 갈 수 있어요? 예, 저런 데 갈 수 있어요. 그 숙이 누나랑 갈 수 있어요? 네. 그 숙이 누나랑 갈 수 있어요? 숙이 누나랑 갈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저 언니 손 잡고 갈 수 있어요. 이제 나 이번에 다음 달에 갈 거. 아, 진짜 캠핑 불러 주세요. 아니, 그래 이제 나이 들어서 저런 거 보면 운다니까. 눈물이 졸로 흘러. 맞아. 내 의지가 아니고 그냥 흐른다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런 대자연 속에서 인간은 정말 먼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전 먼지입니다. 오늘부터 전 먼지입니다가 이게 무슨 멘트야? 먼지를 부르면 되죠 이제. 흙먼지 씨, 미세먼지 씨, 황금먼지 씨. 먼지 보지 마. 앞질한대요 저기. 오! 아이고. 응? 아이고 여기. 아니 가는 길이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오 저기 사냥들이 나가는데. 사냥들이 나가는데. 사냥들이 설문 가게 이렇게 서 있는 거. 표범 피해가지고. 진짜 저기 어떻게 가지? 와. 왜? 왜 왜? 야 여기도 인생샷 나오는 데구나. 이거 사진에서 본 것 같아. 여기 윈도우 배경화면인데. 저는 칼바리 국립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토 스팟인 네이처스 윈도우에 도착했는데요. 맞아 이거 나 봤어. 그래. 오랜 세월 바람의 침식으로 인해 붉은 사암 가운데만 뻥 뚫려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자연이 만든 창문입니다. 참나 이 자연이라는 게 진짜. 와 이거 진짜. 와 눈물 흘린다 이거 또. 맞아 진짜 눈물 날 수밖에 없어. 아 멋있다. 저기서는 사진 찍을 맛 나겠다. 우와. 윈도우 바탕화면 바로 나왔네. 어디가? 저렇게 해도 되나?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착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매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엄청 위에 있는 것처럼 되는 거 보다. 감사합니다. 클리프해머처럼. 우와. 우와! 대박! 신기하다. 저 진짜 같다. 암벽 등반하는 거 같아. 난 저거 못 찍겠다.
그냥 땅이야 그냥. 난 매달릴 힘이 없어가지고. 아 힘이 없어서? 어, 매달릴 힘이 없어. 너 그럴 나이가 아니야. 매달릴 그냥 힘이 없는 사람. 진짜 힘 없어. 오늘 소우주 코랄 코스트를 달리면 아름다운 자연을 만났는데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았어 진짜. 호주는 볼 때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아, 네. 대박이다 여기. 네. 최고예요 호주 최고예요. 지금까지 뚝번 25시의 호주 톡파원 신상훈이었습니다. 안녕. 아이고, 안녕하세요. 톡파원 25시 호주 뉴톡파원 송화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퍼스 랜선 여행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우와 되게 예쁘다. 주기장도 있네. 호주 미쳤어. 네. 어머 어머. 이미 뭔가 평화로워. 퍼스는 호주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호주의 주도로 호주 대륙 맨 끝쪽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와 미쳤다 물 봐. 야 바다. 아 너무 좋다 너무 한적하다. 그럼 지금부터 퍼스 랜선 여행 시작해 볼게요. 어 가장. 아 여긴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 퍼스 근교에 위치한 버셀턴에 나와 있는데요. 버셀턴은 남쪽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휴양 도시입니다. 와 대박이다. 와. 와. 야 멋있다 진짜. 너무 예쁘다 바다가. 와. 아니 오빠 200km만 떨어져도 저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3,000km. 어. 바다 볼 수가 없어요. 내륙 한가운데 있어요. 3,000km. 목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저기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구조물 보이시나요? 저 뭐야? 저 뭐야? 어?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버셀턴 제티인데요. 우와! 우와 어디까지 뻗어져 있는 거야? 바다로 1.8km나 뻗은 우와. 남반구에서 가장 긴 목조 구두예요. 진짜 긴데? 1865년부터 짓기 시작해 90년 동안 확장을 거쳐서 지금의 길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 기차 다녀, 기차. 다니나 봐. 버셀턴 제티는 걸어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제 뒤에 보이는 아주 귀여운 열차, 제티 트레인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오, 엄청 귀여운 기차야. 이것도 롯데월드 될 것 같아요. 서울랜드에도 저런 많이 있잖아요. 아주 귀여운 이 열차, 저도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일까? 2만 원. 2만 원? 아, 1.8km밖에 안 되잖아. 5천 원? 32,000원. 아, 도갔어. 저기 좀 세구나. 32,000원 더 넘었어. 나는 걸어갈게. 무조건 걸어야지. 걸어야 돼, 이거 차 타고 가. 나 걸어. 누구 타고 부산 가는 거보다 비싸. 꽉꽉 채웠네, 그래도. 아, 옆에 걷는 길도 있네. 저기 낚시를 하시래요. 열차 지나가는데. 야, 낚시 가능하지. 왜냐면 바다 한가운데로 가니까. 와. 좋긴 좋겠다. 야 너무 좋겠다. 와, 야 멋있다 진짜. 로트네스텐? 아 섬으로 들어왔구나. 퍼스 해안에서 19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으로. 와. 60개가 넘는 해변이 있어서 와 기가 막히다. 우와. 와.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우와. 너 스쿠버 하면 진짜 재밌겠다. 로트네스트 아일랜드는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심 속을 떠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진짜 이쁘다. 우와. 이런데 다니라고요? 10시간을 운전해서 3,000km를 갔다 오셨다고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왈라비만 20마리 봤어. 엄청 뛰어다니게. 저기 쿼카가 있어요. 쿼카가 뭐지? 공연이 닮은 애 있잖아. 하이.
코카. 코카다, 코카. 코카. 귀여운 놈. 아, 귀여워. 아, 대박이다. 아, 짱귀여워. 진짜. 진짜 이렇게 딱 일어났으면 너무 귀엽잖아. 아, 난 안 귀여워. 쟤 웃으면 진짜 귀여워요, 언니. 아, 누가 공연이 닮았대? 공연이가 그러던데? 아 그래? 본인이? 아니 아니요. 본인은 뉴트리아. 아! 그거 뉴트리아 맞다. 본인은 저기만 뉴트리아. 이게 뉴트리아 나와있어요. 다른데? 홍현희 씨가 늘 그래요. 자기 뉴트리아 상이라고. 어머! 너무 귀여워. 아 캥거루에 속하는 거구나. 아 쥐과 아니에요? 그래 나도 쥐과 같은데. 코카는 전 세계에서 로트네스트 아일랜드에만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 진짜? 로트네스트 아일랜드에만 약 만 마리 정도가 살고 있어서 어우 많네. 많이 산다. 섬 곳곳에서 코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 새끼가 있어. 캥거루네. 아, 아니 저거 보니까 캥거루네. 애기 캥거루가 있네. 로트네스트 섬이랑 이제 코카랑 그 이름이 좀 관련이 돼 있는데 이제 17세기쯤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선원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아까 그 스위드가 말했던 것처럼 쥐처럼 보였나 봐요. 고양이만한 쥐로 보여갖고 그거를 이제 네덜란드어로 로트네스트라고 지은 거예요. 아. 그게 뭐 쥐 둥지라는 뜻이에요. 로트네스트가 그거. 로트네스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는 별명 있는 것처럼 늘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제가 이제 웃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면 그 앞발이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상냥한 인상만큼이나 성격도 온순해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혹시 코카의 다른 별명을 들어보셨나요? 어, 좀 개팍한가? 왜? 호주 국세청 직원 또는 걸어오는 벌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벌금? 코카가 먼저 다가온다고 해서 만지게 되면 호주 달러로 $300, 약 하나로는 25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까요. 어? 절대 만지지도 마시고 먹이도 주셔서는 안 됩니다. 지가 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해? 근데 좀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 저거를? 그래, 근데 야생동물들은 안 만지는 게 맞아요. 진짜로. 코카 셀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비다. 아이 귀여워라. 어머 얘 웃는 거 되게 귀엽다. 그 웃을 때 되게 귀여워. 셀카를 찍는데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호주에서도 관광청에서 셀카를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여섯 가지의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오, 일단은 사람도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에휴. 그래서 코카도 먹을 때 찍어라. 먹을 때 찍으면은 이제 쉽게 찍을 수 있고. 아, 그리고 낮잠을 많이 잔대요, 저 친구가. 낮잠을 자기 때문에 낮에 가면은 자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여서 초저녁쯤에 가서 찍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합니다. 어, 완전 잘 찍어, 25. 아, 근데 셀카 찍기가 쉽지가 않네. 그니까 내가 만지지 않고 저 아이가 와서 건드리는 건 사실 괜찮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괜찮이죠. 뭐. 저럴 때 그냥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차라리. 절대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막 찍어야 돼, 그냥. 짱짱짱짱 이렇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거다, 이거. 지금. 웃었다, 웃었다, 웃었다.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아 잘 찍혔네. 그만해. 저와 함께한 허수 랜선 여행 투어 어떠셨나요? 재밌네. 재밌다. 신기하기도 하고. 좋다. 더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톡바원 25시 호주 톡바원 송하영이었습니다. 아, 하영 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